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웹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아도르노 얘기할 때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뇌가 알아서 스키마를 활용해서 지문을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황희찬이 요새 뭐 하고 다니는지, 손흥민이 뭐 하는지 이런 것들, 홀란드가 이번에 골을 얼마나 넣었는지 이런 것들은 나 같은 축구 좋아하는 아저씨들이나 막 알겠지. 집에서 혼자 치킨 시켜 먹으면서 와, 홀란드 개쩌네 이러면서 볼 거지만 여학생들은 뭘 보는지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은 뭐 뻔하지. 뻔한데 여자애들은 진짜 모르겠다. 내 동생은 맨날 에이블리만 보고 있던데 집에서. 여러분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인터넷 검색 엔진이니까 뭐 보면은 그러니까 능동성 발휘하라 했잖아. 인터넷 검색 엔진은 딱뭐 알잖아. 네이버, 구글, 그쵸? 딱 보일 거 아니야. 다음은 뭐 쓰나요? 카카오는 좀 쓰죠. 아무튼 검색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서 화면에 보여준다 이거야. 아, 알지, 알지.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표적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근데 또난 이제 이 주관이 너무 능동성이 너무 과하게 발휘가 돼가지고 웹페이지 순서? 파워링크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파워링크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기술 지문이잖아요. 기술 지문이니까 맨날 내가 하는 얘기 있잖아. 기술이면 뭐 순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깔고 갔어야 되지 않나? 아니 여태 기술 지문 맨날 순서 나왔는데 그럼 순서를 당연히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웹페이지를 띄우는 뭐 원리, 과정, 순서, 아니면 뭐 문제 해결이든 이 기술 지문 패턴이잖아. 쨌든 간에 첫 문단 봤을 때 어렵지가 않았다 이거야. 검색 엔진, 인터넷 검색 엔진이.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를 띄우는 이 순서에 대해서 뭐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제 대표적인 항목의 중요도와 적합도라는 게 있다.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기술 지문이니까 순서가 나올까? 잘은 모르지만 일단 두개 얘기를 했으니까 둘을 뭔가 비교하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국룰 아니야, 그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요새 친구들은 뭐 검색할 때부터 되면 맛집 같은 거 찾을 때 인스타로 많이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캐치테이블이라는 어플을 잘쓸것 같지는 않고 그건 나 같은 아저씨들이나 쓰는 거고 인스타로 검색한다고 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맛집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던 생각이 나. 아, 도저히 진짜 맛집을 찾기가 어렵다. 친구가 왜냐? 다 광고밖에 없다. 뭐 네이버에 맛집 친다고 나오냐? 이거 다 광고 아니냐? 했더니 친구가 경영학과 친구였는데, 서울대. 그 친구가 약간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그냥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을 그냥 간대. 그래서, 아니, 광고를 하는데 왜 가? 그런데 보통 맛없지 않았는데 친구가 뭐 맛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얘의 논리인 거야. 스누 경영. 이 친구의 논리.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건 자본이 된다는 뜻. 자본이 많음. 자본이 많다? 물론 광고비에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식재료에 많이 쓸 개연성이 있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광고비 9. 식재료 1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돈이 많다. 그 다음에 너처럼 광고라서 안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광고를 보고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 말은 순환율이 높다. 그래서 나는 광고하는 맛집을 간다. 약간 듣고 보니 맞는 걸지도. 그런 얘기에서 그냥 맛집을 찾으려고 쓸 시간에 자기는 직접 가서 그냥 아님 말고 이런 식이래. 뭐 어떻게 알수 없는 거라면은 가는 게 맞지 않냐. 어떻게 일리가 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면은 그럼 맛집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왜냐? 이미 10년 동안 다 가봤을 거 아니야. 어디든. 성수, 한남동, 이태원, 합정, 상수. 뭐 이제 서울은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 나아가서 충청, 경상, 부산, 제주까지 10년 동안 가고 나면 이제는 아니면 아는 데가 있고 별로 그렇게 환상이 없는 거지. 환상이 없어서 그냥 대충 집 앞에서 순대국밥 먹는 거야, 이제는. 그런 맛집 가지 않아. 여러분들은 젊으시니까 대학 가면은
이곳저곳 많이 가겠죠. 성수, 한남, 뭐 이태원 등등.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검색 엔진이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데요. 얘들아, 미리라는 키워드에 체크 한번 해보자고. 미리를 딱 봤을 때 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리 작성한다? 아, 예상대로 순서네 라고 생각했다고. 먼저의 느낌이잖아. 아, 검색 엔진의 어떤 이 보여주는 원리. 1번, 인덱스를 미리 작성한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1. 일단 1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때는. 1 해가지고, 오케이. 인덱스 작성하기. 역시 순서겠구나. 그래서 인덱스가 뭔데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이 되어 있대요.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인덱스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 각 단어의 알파벳 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여기에는 중요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쯤 되면은 드는 생각. 그 중요도가 대체 뭘까?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설명을 해줘. 아까도 얘기했지. 알아야 한다면 설명해 줄 거다. 중요도가 뭐냐면 하면서 이 부분 좀 중요했는데.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고까지, 여기까지 보고 좀 화났거든요. 약간 동은 뭐지? 아, 동어 반복 명제도 아니고. 중요성이 뭐냐고?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거야. 장난치나? 했는데, 이 뒤가 중요했지. 뒤가 중요했는데 봐봐. 여러분이 읽었던 거랑 어떻게 좀 다른지.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이라는 건 여기서는 중요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값이 이 값이겠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능동성을 발휘하면 이건 아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뭔지 알잖아. 그치?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뭐 오르비를 링크했어. 구글에서 오르비를 링크했어. 그 오르비가 받는 값의 합이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렇게 받은 어떤 A의 값은 이번에는 뭐가 달라?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다른 거잖아. 앞에 건 뭐야? 다른 거는 이거는 여기서 이제 각 웹페이지가 A를 링크한 거고 이거는 A가 링크한 거니까. 그지? A가 막 오르비라고 한다면 여기 러셀도 링크했을 것이고 뭐 대성도 링크 두각 뭐 시대 이런 거 돼 있을 거 아니야. 등등등. 이해되시죠? 막 배너한 거 많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진다는 거지.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이 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읽었으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뭐 메모를 한다거나 생각했으면은 좋았겠지. A에 갖고 있는 값이 4래. 두 개의 링크야? 뭐 스몰 A, 스몰 B야? 뭐 2씩 간다는 거지. 왜? 왜 2씩이야? 균등하게 나눠야 되니까. 균등. 이해되시죠? 그래서 A라는 것들은 뭐야? 결국에는 네이버, 구글에서 뭔가 이렇게 값을 받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요 문단 중요도를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중요도를 이해할 때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땐 이거죠. A를 링크한 거. 이게 지금 중요도랑 직결되는 부분인 거지. A를 링크한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 받는 값의 합. 그 다음에 얘도 근데 A가 링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아까 전에 A가 이제 받은 게 4라고 했을 때, 짧냐? 4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small a와 small b가 있다면은 바로 이 4를 2씩 나눠줘야 되는데, 왜 2씩이냐라고 한다면은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아, 그렇구나. 균등하게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A도 이렇게 뭔가 받았겠구나까지 생각했으면 베스트고요. 자, 중요도는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아, 끝났다. 자, 하지만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다가 댐핑인 자를 곱한 값이래요. 아까 A는 2씩 보냈죠? 안문단에서, 그렇지? 균등하게 너 이 보냈어. 근데 댐핑인 자랑 곱해야 되는데, 이건 또 뭐지? 했는데, 댐핑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이고요. 댐핑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래서 가령 그 비율이 20%라는 거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라는 거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 댐핑인자는 0.8이래. 아, 그러면 1 마이너스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구나.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 컴퓨터 잘 모르지만, 수학도 잘 모르지만, 1 마이너스 이동 안 하는 거면 이 댐핑인자는 이동할 확률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지 않아? 내가 확통을 안한 지가 10년 돼서 잘 모르겠지만, 1 마이너스 이동하지 않으면 이동한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 이것도 사실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무조건 또 그런 건또 아니더라고,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 값이 무조건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1-가 공식으로 제시된 거는 또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0%일 때 0.8일 수 있다 이런 느낌. 보니까 뭐 0.76이 뜰 수도 있고 뭐 손실이 되나 봐, 데이터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뭐 확률인가? 그래서 현재 똑같다는 얘기는 안 하지, 그치?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괜히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무튼 그래서 뭐 이동 확률이랑 같은 건가? 이거 시험장에서는, 그치? 시험장에서는 뭐 결국엔 같은 말 아니야 했는데,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그렇군. 결국에는 이2 곱하기 0.8에서 받는구나. 그래서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바로 중요도구나. 그래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배너가 바뀐다거나.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해야 되겠지 하면서 납득했어야 되겠다. 그래서 4문단까지 갔을 때 중요도가 마무리가 된 거죠. 아까 전에 내가 2 준다고 한거 있잖아. 근데 2를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얘에다가 1 마이너스 이동하지 않을 확률에 해당하는 댐핑 인자를 곱해야 해. 이게 댐핑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곱해서 뭐 2에다가 0.8 곱해서 뭐0.6 이런 식으로 이거만큼이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합친 것이 이게 중요도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요새 교육과정에서 시그마 쓰죠? 시그마 빠지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많이 빠지지 않나? 아무튼간에 값이 합친 게 중요도다. 자, 그래서 중요도는 끝났어. 끝났는데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인덱스 과정이었단 말이야, 사실. 이해되니? 인덱스를 미리 준비한다며. 그때 중요도를 깔아놓는다는 거고, 그지? 아직 그 중요도 설명까지 한 거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그 인덱스, 저장된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데요. 보자마자, 아, 그냥 필자가 막 그렇게 복잡하게 글을 쓴건 아니구나라 생각했어. 아주 단순하게, 그냥 뭐 중요도 설명하고, 적합도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 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쵸? 국어 강사가, 심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뇌에서 자꾸 막 이상한 생각을, 아무튼.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어떤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적합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라며.
적합한 페이지. 그지? 뭐 단어의 빈도가 뭐 많아야 되려나? 웹 페이지 수는 왜 글자 수 하다가 뒤에서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많이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가 좀 적어 적합한 거래.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또 적어야 된대. 글자 수도 너무 막 너무 많으면 안 된대. 약간 최대한 납득하려고 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지? 딱이 페이지만 걔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막 얻어 걸린 것도 아니야.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 단어는 겁나 자주 나와. 그렇지? 그런 느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해돼? 자, 그래서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해 가지고 순서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되게 봐준 느낌. 진짜 엄청나게 봐준 느낌인데 이 오문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딱 그거야. 이것도 사실 제가 기출이나 실무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 적합도라는 거는 지금 비례 표현과 직결되는 거잖아. 그치? 비례 표현과 직결되는 건데, 이 경제는 뭐가 됐든 간에 비례 표현 읽으실 때 그냥 뭐뭐 할수록 밑줄, 뭐뭐 할수록 체크 이러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작년 브레톤즈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는 비례 표현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뭐 가치가 높아지면 확률이 내려가면 이랬을 때막 그냥 내려가면 이게 아니라 내려가면 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례 표현을 납득해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되든 안 되든 간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그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는 별로 안 다뤘어. 한자 요새는 한자 모르지? 안 다뤘어. 얘는 많이 많이 다뤘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다 이제 글자 수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 글자 수는 좀 적었으면 좋겠어. 아, 내가 인터넷에서 오르비였나? 뭐 검색할 때 진짜 열받았던 적이 있는데 오르비에다가 이게 뭐 예를 들면 강사 이름을 검색한다 쳐봐. 유명한 사람을.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대성의 이서현 쌤이라고 션티라고 있거든요. 대성 영어 2타. 오늘 인스타로 DM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션티를 검색한다고 치자. 와, 이 사람은 나안지 되게 오래됐네. 되게 오래됐다. 신기하네. 아무튼 간에 검색한다고 쳐. 근데 검색하면 이 사람이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근데 글이 떴어. 글 떠가 눌렀는데 글에 어떻게 써있냐. 강민철, 현우진, 뭐 조정식, 이명학, 김동욱, 뭐다 엄선경, 이원준, 최인호 다 써있어. 그냥 막. 뭐 정병호, 정병훈, 막 차영진. 강사 이름 다 써놨어. 뭔 말인지 알아? 자기 글잘 보이게 하려고 이런 거 검색하면 글 내용은 뭐야? 나 션티 이쯤에서 션티 글 내용 뉴런 지금 시작하면 늦나요? 이런 식으로 겁나 열받아.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났어. 아, 내가 예전에 오르비 뭐 검색할 때뭐 강사 이름 검색하니까 막 강사 이름을 한 현존하는 모든 강사 이름 다 써놨어. 그냥 글 내용 이제 검색할 누가 답변해 주길 바라면서. 아무튼 간에 단어 글자 수가 적어야 좋겠다. 적어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선지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인덱스는 사용자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했는데 순서라고 했잖아. 미리 작성해야 되잖아. 그렇지? 1번 바로 지워지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 아까 읽을 때 파악했잖아. 이동하는 비율이 그러면은 댐핑이자랑 거의 같은 말 아닌가 하자마자 정답이 되는 거지. 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지문을 잘 읽으면. 넘어갈게요. 15번도 기역과 니은을 고려하자. 검색 결과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일일이 확인할 게 아니라 내가 둘을 각각 이해했으면 판단이 좀 빨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를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중요도가 높아질 리는 없잖아. 왜? 중요도라는 건 나를 얼마나 링크했냐지. 나를 얼마나 링크했냐. 그치? 1번 헛소리네. 2번이 내가 봤을 때 그나마 좀 낚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많이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링크를 많이 해달라는 거잖아. 이건 내가 링크하는 거잖아. 안 되죠? 내가 링크하는 거안 되지. 3번 선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A로 시작하는 단어 막다쭉 써놓는다고 해서 적합도가 높아질 리가 없잖아. 적합도라는 거를 알고 판단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적합한 페이지여야 되는 거잖아. 4번 선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나를 많이 링크하게 하는 건 니은이랑 상관없죠. 그죠?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네. 다른 웹페이지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뭐 향유고래 이런 것들 많이 다루려나? 아무튼 간에 뭐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니은을 높인다. 괜찮죠?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 다음 16번. 아 이거 잘 냈어 문제를. 되게 잘 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출제자가 학생들이 되게 실수할 만하게 냈다 생각해. 실수할 만하게 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문제가 막 여러분들이 푸는 수학 문제가 훨씬 어렵다고.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라든가 무슨 뭐 초월함수라든가 다항함수 이게 훨씬 더 어렵다. 확률과 통계가 훨씬 더 어렵고 기백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아닌가? 수학이 더 쉽나요? 아무튼 이게 더 쉬워. 아무튼 가스라이팅 안에 강사가 아무튼 국어가 더 쉬움. 아 몰라 아무튼 국어가 쉬움. 아무튼 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자 봐봐. 댐핑 인자가 주어졌고 DE가 16으로 주어졌단 말이야.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지? 아마 제낀 사람이 더 많겠지만 16 쓰고 시작했겠지. 16. 그 다음에 A부터 아마 값을 뭔가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 16? 바로 8. A가 8. 이건 뭐 8인 건 맞아, 그치? 근데 왜 8이냐 이거야. 왜 8이냐. 왜 8이냐 했을 때 애들이 이게 약간 꼬인 게, 생각이 꼬인 게 지문에서는, 봐봐. 지문에서는 요 A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4일 때 2랑 2를 준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균등하게 줘야 되니까 반땅을 친 거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댐핑 인자를 곱했잖아. 균등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댐핑 인자를 곱한단 말이지. 곱하기 0.8. 근데 애들은 여기서 물론 댐핑 인자가 0.5긴 한데 그냥 진짜 무지성 반땅한 거야. 그냥 16, 8이네 이런 식으로. 물론 거기서 댐핑 인자를 곱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곱했을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그냥 8이네 하는 순간 내가 봤을 때는 실수를 할 만한 빌드업이 시작됐다.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는 이거죠. 정확하게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D에서 16을 보내는 거잖아. 왜? 균등하게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댐핑 인자를 곱했기 때문에 8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 이게 A1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16을 보냈는데 8이 된 것뿐이야.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뭐 했을까? B 볼까? 근데 화살표가 이쪽이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구했어야 되는 거는 이번에도 E는 B한테 16을 보낼 거야. 근데 8이 된단 말이지. 이게 B1이야. 예를 들면 B는 B도 되겠지만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도 왜 16이냐? 균등할 필요가 없어. 혼자 다 가져. 16 댐핑 인자 자, 8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어디서? B에서 실수를 많이 했다 이거야. 내가 B야. 이제 C와 A한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 거지. A랑 C한테 보낼 때 자, 나 8이야. 8, 그렇지? 나 8이야. 얼마씩 보낼까? 4씩 줘야지. 그렇지? 근데 애들이 앞에서 나누기 2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에 좀 강제가 된 거야. 나누기 2만. 이해돼?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지문도 A4에서 2. 앞에서도 88. 여기서도 44. 하고 그냥 끝! 이러니까 틀린 거라고 다. 이해되니? 뭘 한 번 더 해야 돼? 자, 이 4는 왜 나온 거야? 이 4는요? 균등하게 나눠줘서 4가 나온 거죠? 균등.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곱해줘야 되는 거지. 0.5를 2가 돼. 왜? 얘네들 여기다가 댐핑 인자를 곱했기 때문에
2와 2가 되는 거다. C는 끝났고 여기서 얘는 A2라고 했을 때 A2라고 했을 때 아까 A18, A22 해가지고 A의 최종적인 가격은 값은 저 가격이래 진짜 A는 8 더하기 2에서 1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B 같은 경우는 8 C 같은 경우에는 2 D 같은 경우에는 아까 16 E도 16이 되는 거지. 일단 첫 번째 다 표를 채웠을 때 이렇게 됩니다. 채웠을 때 이렇게 되죠. 내가 그래서 실수 포인트는 여기야. 균등하게 나누고 댐핑을 곱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냥 반당만 하니까 또 반당만 한 거야. 댐핑을 안 곱하고. 이해되니? 아니면 균등하게를 생각 못했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선지들 중에서 어차피 뭐 시간상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판단했고 5번만 해볼게요. 5번. 자,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했다. 저것만 해보자. 저것만. 5번 선지만 해볼게요. 자, 5번. E에서 만약에 C로 링크가 추가됐으면 E는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균등하게 나눠야 되겠죠. 시작부터 균등하게 너 8 가져라. 그지?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기 2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댐핑 인자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4가 되겠죠. 그래서 균등하게 댐핑을 곱했고요. 그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 C만 구하면 되는데 C 같은 경우는 또 누가 주냐면 아까 전에 B가 주는 거니까 자 B가 A와 C한테 줘야 된단 말이지 그치? 이번에는 어떻게 여기서 또 실수 많이 했겠지만 4를 2씩 나눠야 되는 거죠. 2 왜? 균등하게 나눈 다음에는 또 뭘 했어야 될까? 댐핑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1과 1이 되겠죠. 댐핑 해서 아까 전에 E한테 받은 4와 이 B한테 받은 1 얘네 둘을 더하면 5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실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게 출제를 한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죠? 답은 그래서 5번이었고요. 자, 이 17번 문제도 진짜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어휘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제한돼 있어. 뭐냐? 첫 번째 문맥상에 같이 나온 단어의 속성을 고려할 것. 두 번째는요. 자, 지문에 즉 A에 있는 거랑 선지에서 주어진 단어가 같은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느냐? 요거밖에 없어 어차피. 자, 무슨 얘기야? 지문에서 A 같은 경우는 뭘 넘어서라고 했냐? 수백 개를 넘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백 개를 넘는다. 그래서 수백 개를 넘는다라고 했으면은 저는 수백 개의 속성을 생각한다. 수백 개. 숫자.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이거야. 숫자, 수치 이런 것들 문맥상 수백 개 그치? 넘는다 말고 얘들아 가치 있는 단어 얘기하는 거다. 가치 있는 거 넘는다 말고 그치? 수백 개를 넘는대요. 그쵸? 그 다음 뭐야? 지문에는 선지는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냐? 1번 선지 딱 봤어.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넘는다를 아까 전에 초과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백 개를 초과한다 했을 때 시간 초과 가능하고 시간은 숫자나 수치니까 1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같은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비문학이었고요.